또 여러분 시작해 보죠. 이 시간에는 149쪽의 제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 파트.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뜻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가로 1번 나와 있죠. 이 뜻을 한번 출제 한바 있습니다. 도시 군객 시설 할때 시설에 따라 또 한번 쳐 보세요. 그래, 이 시설 줄 것이고, 이 시설은 전 시간에 보았던 도로일 수가 있고, 아니면 공원일 수도 있고, 뭐 광장일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도로를 설치한다, 공원을 설치한다, 광장을 설치한다, 이런 사업을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정확하게 먼저 도시 군객 시설. 도시 군객 시설은 전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기반시설인 도로를 여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결정된 토지가 있다.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 군객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도시 군객 시설. 도로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결정된 이 시설. 시설이 공원이면 공원을 설치한다? 아니면 정비한다? 개량한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을 뭘 한다고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시설이 도로다 그러면, 도로이면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개량 사업. 이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라 한다.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이렇게. 자, 그래 뜻을 가로를 보면 볼수 있죠.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인가? 도시 군객 시설을 거기다 또 합쳐요. 도시 군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다. 이렇게. 근데 시험에서는요, 기반시설로 바꿔쳐서 출제했어요. 그럼 틀리겠습니다.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 이것을 도시 군객을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들려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 군객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은 바로 무슨 계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을 하고 나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런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 그래, 이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도시 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시행했으니까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은 도시 군객 사업이란 도시 군관리 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인데 세 가지가 있다. 그세 가지는 도시 군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함지로 출제된 바 있으니까 도시 군객 사업. 이 사업은 세 가지에 따르죠. 도시 군객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 장소, 시행 방식, 시행 절차 이런 문제가 아주 상세히 규정이 되어야 법대로 그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 세 가지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에서 다 정하면 이 법이 혼란스럽죠. 양이 많아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중 이것만 도시군객시설사업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그 사업의 구체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잘 좀 짝짓기해서 알아주십시오. 자,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객사업이라 한다. 도시군객사업은 종류가 세 개 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별도로 여섯 문제가 나오고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별도로 여섯 문제 나오고요. 도시군객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이 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제2편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제3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 그랬죠. 자, 그걸 좀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로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객시설사업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의 흐름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 도시군객시설사업 이렇게 도로 설치사업한다 공원 설치사업한다 그랬을 때 어느 이 지방자치단체 내에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뭐 육대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렇게 도로 만들겠다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미리 도시공가로 딱 결정고시해 놔요. 그러면 그 부자내에서는 건축물 건축허가 공장 설치가 못 받아간다 그랬죠. 왜? 도로 설치사업 공원 조성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고 말이죠. 이 사업은 한 번에 사업을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보상금이 필요하고 공사 대금인 그 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필요한 문제이니까 이거 일단 이렇게 딱 도로 만들겠다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고시 놓고요. 여기저기 딱딱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놓고 한 번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바로 이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데요. 그때 이 부지 안에 편입된 땅신들은 내 땅에서 언제 그 사업을 집행할까? 집행을 해야 내가 땅주로서 땅에 대한 보상받고 나갈 건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렇게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 사업할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미리 알려주죠.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인가? 바로 이 세 가지 사업 중 도시군객시설사업이다 이겁니다.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군객시설사업에 대해서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단계하고 2단계로만 구분돼요. 3단계 없어요. 이때 1단계라고 하는 것하고요. 제1단계 집행계획, 제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해가지고 바로 나가는데요. 1단계 집행계획은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해 놓고요.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에다가. 그리고 도저히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기는 많은 보상금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도저히 안 되겠고 3년 후에 시행을 해야 하겠다라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다 포함해서 수립해가지고 이 땅 주인한테 알려줍니다. 공고해 주죠. 그래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하는 기준은 3년이 돼요. 이때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는요. 이렇게 딱 도시 군객 시설로서 딱 결정하셔 놓고요. 결정하셔 놓고 늦어도 3개월 이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줘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면은 바로 사업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 문제인데요. 돈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땅이 부지 안에 편입됐다 그러면은 땅값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보상금이라 하는데 보상금의 내용을 이 집행계획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사업할 때 공사 대금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이걸 사업 재원이라 하는데 재원 조달은 이렇게 하겠다, 보상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방식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누가 수립하냐? 바로 이걸 도시군계획 시설로서 결정을 하기 앞서 도시군계획을 위반했던 건데요. 위반권자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자 단계별 집행계획 해가지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고 고시해놓고요.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수가 수립하는데 재원 조달계획하고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했는데 여러분 땅 여기 있었건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할 때에 1단계 집행계획으로 딱 만들어서 공고했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3년 이내 사업을 시행할 거니까 보상금을 빨리 받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땅이 여기 있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때 2단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공고했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3년 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 이제 만약 1단계 집행계획이 들어있다면 바로 사업을 3년에 시행할 건데 그때 사업을 할 때 엄청난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바 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그때 시행자가 누가 나와서 하느냐? 그거 보면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수가 직접 시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일정한 자들이 내가 좀 사업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내가지고 시행자 증을 받으면 그 자들도 사업시행자 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네들은 이제 시행자가 됐다면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식을 작성하고요. 작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죠.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바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서 수용권 발동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중검사를 받고 공사를 공고해서 마무리 짓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등을 바로 구체로 볼까 합니다. 150페이지부터 이제 자세히 나오죠. 150페이지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가지고요. 자, 원칙 수립권자 동그라미 3번 예외 수립권자 이렇게 되어 있죠. 수립권자는 원칙과 예외가 나오는데 원칙 보니까 특강 특특 시장수 6명 예외 국토교통장 도지사 해서 총 8명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는데 이네들이 곧 도시군관리계 이방권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원칙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 정보부터 몇 개월 이내 장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되냐? 3개월 이걸 꼭 기하셔야 돼요. 3개월 앞에 결정오실 거기다 줄 거예요. 결정오실이지 효력 발생일 하면 틀려요. 효력 발생일 이렇게 기출된 바 있는데 틀리고 결정오실 그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은 지용되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데요. 그래 결정 고시라고 효력 발생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정 고시로부터 빨리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죠.
단계별 집행기는 재원 저당의 보상을 포함해서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다음 법률, 다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따 줄 것이고요. 박스 안에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2번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3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있죠. 이 세 가지 법률에 따라 이렇게 도시 군관리계 결정 의제가 돼서 부지로 묶였다, 도시 군계 시설로 묶였다 그랬을 때는 2년의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동그라미 2번 이 단계별 집행기를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 공원이면 공원 관리청장하고 도로면 도로관리청장, 공원이면 공원관리청장 이네들 관계행정기관회장이라는데 관계행정기관회장과 미리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단계별 집행기를 수립하게 될 때 이 국토교통부장이라든가 도사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게 되면 미리 그 관계행정기관장과 뭐 협의하고 그러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동그라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직접 위반한 이 도시군관리계획 건은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의사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가지고요. 그 도시군계획 시설부지가 여기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한테 송부를 해줘요. 광역시 있으면 광역시한테 이렇게 6명 지자체한테 송부를 해주죠. 송부를 받았던 그 6명이 가로 2번으로 내려가서 공고를 합니다.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단계별 집행을 본인이 수립했거나 국토교통부장한테 송부받았다, 또 도사나 있는 시장수는 도의사한테 송부받았다 그때는 그 자들이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부했다가 공고를 합니다. 그 정도 보십시오. 공고는 특광특특시장수 한다 이 정도. 오른쪽 넘어오셔서 2번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나 있죠. 정면했던 거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제2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때 집행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자,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내 것은 1단계 집행계획 있다가 이후 것은 2단계 집행계획. 자, 이때 동그라미 이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정민에 1단계 2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것들 그 부지가 있는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죠. 이제 특특 시장 군수 이네들이 1단계 2단계 집행계획 지네들 관할지역에 이런 부지가 있으면 도시군계획 시설부지가 있으면 지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야 특광특특시장수 너네들 너네들의 지역에 있는 이 1단계 2단계 집행계획 중 2단계 집행계획을 매년 검토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2단계 집행계획 뭐예요? 3년에 시행하게 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포함해서 수립해 놓은 계획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그 지방세가 못단 들어와가지고 바로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3년 후에 이런 도로 설치 사업하겠다, 공원 조성 사업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앞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1단계 집행계로 끌어올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특광특특시장수 너네들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라. 검토해서 3년 후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일지라도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걸 1단계로 끌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1단계에다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특광특특시장수는 매년 몇 단계 집행을 검토한다고요? 2단계. 그래서 몇 년에 시행할 사업을 선택해서 1단계로 끌고 온다고요? 3년 이내 그거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을 보시면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있다면 3년에 시행할 사업이니까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그때 사업을 할 때 시행자 나오죠. 시행자 누구냐. 바로 행정청이 시행자가 나오는데요. 밑에 원칙 특광특특시장수 6명, 2번 국토교통부장 도의사 2명, 이
원칙과 A를 묶어 쳐가지고 이네들을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이거 보면 이런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도시군객 설비를 묶어놨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지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에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시행자들 사업을 합니다. 도로 설치 사업, 공원 조사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육대광시다. 그럼 각각 광역시장이 시행자 돼서 사와요. 광역시 예산가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는 특별자치장이, 제주는 특별자도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 군수가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하죠. 그래 자기 관할구역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건들이 있다. 그러면 지네들이 지네들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 이게 도로인데 이 도로가 이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확정됐는데 여기 서울특별시하고 여기 경기도 서해상인 부천시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부천시장하고요 서울특별시에 만나서 협의를 해요. 누가 사업을 할까라고 시행자 문제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인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여기는 경기도 소속이고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소속이죠. 이렇게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쳤는데 이렇게 시도 걸쳤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서울특별시장 네가 총대면 해. 부처시장 내가 총대면 해. 라고 시행할자를 지정해주면 그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이 돼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천안시인데 천안시의 안에서만 이런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한다 그러면 천안시장이 천안시 예산가에 사업을 하면 돼요. 여기가 홍성군이다 그러면 홍성군에 있는 것은 홍성군수가 군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설 부지가 이렇게 양다리를 쳤다. 이 시하고 이 군에 걸치는 도로 설치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시장하고 이 군수가 만나서 시행자 협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충남 도산하죠. 그래서 도의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의사가 야 네가 해. 네가 해. 찍어주면 찍어준 자가 시행자 돼 이렇게. 이걸 꼭 알았어. 그리고 이런 사업 할 때 국가 예산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행자 돼서 하냐.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일 때.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도의사가 도예산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원칙과 예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원칙과 예를 꼼꼼하게 좀 읽어두시되요. 특히 원칙에서 동그라미 2번에 협의하여 시행자 정한다. 2번인자 중요해요. 이와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3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소관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의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것 꼭 받으시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마지막에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 2번 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마지막에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이 8명을 행정청 시행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셔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나와 있죠.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싶다. 예컨대 뭐 도시의 순환도로 설치해서 나가는데 그때 통행료를 받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순환도를 하게 뚫려고 온다. 그때는 민간 시행자를 동원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하고 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민간 시행자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막 하느냐? 아니죠. 그 원칙적인 시행자과 예외적인 시행자 이렇게 있었는데 시행자가 되는 행정청의 장한테 내가 한번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면 돼요. 신청서 내가 가지고 요건 충족하고 있으면 그래 네가 해라 라고 찍어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순수 민간인이 그런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막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일단 소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의 동의사를 확보해서 시행자 지정 신청도 내야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적 주체가 시행자 지정 신청을 낼 때는 그런 토지 소유자 동의에 필요 없이 그냥 시행자 지정 신청서 내가지고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바로 2번 나오죠. 행정청의 시행자에서 지정시행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1번.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애의자. 아까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수가 있었죠. 이네들 애의자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로부터 시행자 증을 받아서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시행자로 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 가지고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한테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로 2번을 중요편에 가로 2번을 중요표 놓고 이해가 되게끔 잘 좀 설명을 들어두시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정면에 다 설명했는데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호라는 것은 박스 안에 국가 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고 2번 공공기관에 따 줄 것이고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나 줄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3번 바로 지방사 지방공단 이 정도만 딱 줄 거예요. 자, 이제 금방 줄 것든 친구들 보면 국가가 있었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줄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네들 공부하기 좋게요. 국지공 이렇게. 그래서 국지공 하면 다 걸리죠. 이렇게 국지공 약자는 이제 국지공. 얘네들 민간 아니죠? 민간이 아닙니다. 그래 이 국지공인자가 내가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에서 뭐 50년 동안 통행료 받아먹고 다시 그 지자체한테 이 시설 소유권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시행자 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국지공인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을 내려고 한다. 그때는 그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또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3분의 3 소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지정 신청서 내가지고 시행자 증을 받으면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지공이 아닌 순수 민간인자가 민간이 이런 사업의 시행자가 더 쉽다. 그럴 때는 막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수 없고 바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3분의 4, 이 1, 2, 3 있죠. 3분의 3을 자기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토지 소유자가 10명 있다면 10명 중 2분의 1인 5명 이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서를 확보해서 나를 시행자로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에게 시행자 지정 신청을 내서 그네 대의 요건 충족했다.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시행자 지정을 받죠. 이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순간 이네들한테 행정 관할 위임받은 것 간주해서 이네들도 그 사업 필요한 토의 등을 강제 수용할 수 있고 공적 주체도 당연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이걸 가지고 세 번 기출한 바 있는데 어떻게 시험에 나왔느냐 하면은 똑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적 주체로서 시행자 지정 신청될 때 토지 소유자 동의서 필요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이다. 이걸 꼭 이해해 두십시오. 자, 거기 보면 가로 2번.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박스 안에 아까 국지공이 아닌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인이죠. 민간인자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객시설사업 대상인 토지, 여기 토지 면적이 얼마요?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에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 여기 국가 땅이 있다. 이걸 국유지를 하고요. 국가가 소유한 땅을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공유지 그래요. 만약 이 안에 국공유가 있다 그러면 아까 그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할 때 그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공유는 포함하지 않고 사유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적 계산하고 그것을 3분의 2 이렇게 국공유는 제합니다. 다시 한번 국지공이 아닌 자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 동의 면적을 계산한다라고 할 때에는 소유 그 대상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거기에 국공지가 있다면 국공지 면적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가 나와 있죠. 자, 이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조금 전에 시행자를 봤습니다.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크게 그 행정청이 시행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아닌 시행자도 있었습니다. 이 시행자들 사업을 이제 이렇게 뭐 도로 설치 사업한다, 공허 조사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 이렇게 하겠다는 실식을 다 작성해요.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실시하게 한 이 계획서를 작성한대요. 그래, 이 시행자들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 사업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 도로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도면이 중요하죠. 그걸 설계도서. 설계도서도 실시계획 작성할 때 짜고요. 그리고 사업할 때 돈 필요하죠. 사업 자금 조달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사업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 마치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작성해서 시행자들 지 마음대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 이 아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 중에는 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게 되는 자들, 국토교통장관도 있었고요, 시도사도 있었고요, 시장, 군수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겠나라고 실식을 작성했던 시행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행자 증을 받았던 시행자가 있다. 그러면 이걸 작성해서 바로 국토교통부한테 이렇게 사업을 실시해서 들어가도 되죠? 라고 인가를 신청해야 돼, 인가. 그래서 오케이, 바로 떨어져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때 신청하면 오케이 하면 인가가 나오죠, 인가. 그렇게 사업해도 된다. 인가를 받아야 사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바로 시행자들은 그 사업전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돼요. 시도사에게. 그리고 그 사업장이 대도시다 그러면 대도시한테 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있죠. 만약 지네들이 시행자면 지네들은 바로 인가를 자기한테 안 받고요.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고 사업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인가신에서 인가 고시를 받으면 그때 사업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이때 인가 신청서 낼 때는요. 이 사업할 때 여러 가지 불수행 해결이 아니죠. 그 땅이 농지면 농지 전용 문제, 임야면 산지 전용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또 여기다 뭐 공원 설치할 때 필요하면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건축물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할 때마다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에요. 그런 서류를 준비해서 이 인가권자한테 내면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OK해서 인가 내줘요. 이렇게 실시계 인가 고시를 받으면 아까 협의가 졌던 그런 내용은 다 받은 걸로 일괄 의제 처리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절차의 간소화를 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계 인가 신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있죠. 이때 인가를 내줄 때에 예컨대 여기다 좀 공원 설치 사발라고 한다. 여기까지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될등말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확실히 이 공원 들락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도로를 하나 설치하라고 조건부 실시인가를 내줄 수 있어요. 이 기반을 이렇게 설치해라.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해라. 라고 조건을 바로 달아서 인가를 내줄 수 있어요. 이걸 조건부 실시인가라고 그래요. 조건부 실시인가를 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인가 내주고 나서 그 시행자, 인가 받았던 자가 믿었지 않다 그러면 야, 너네들이 만약 그 조건을 이행하자면 우리가 할 테니까 돈 미리 걸어라 라고 그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또 예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이행 보증 예치는요 민간인에게만 예치게 하는 거지 민간 시행자 바로 공적 추진 국지공에게는 예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지공은요 돈이 엄청 많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네들한테는 바로 조건부 인가 내준 게 아니고 그 민간인에게만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내줘요. 주로 조건. 국지공은 지네들이 잘 알아서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때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서 예측하느냐 민간 시행자다 이렇게 하십시오. 국지공인 공적 주체에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만약 인가가 떨어지면 그 시행자들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착수할 때 그 부지안에 편입된 땅 취득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그랬죠. 그때 좋게 협의 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면 수용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수용권도 이때 부여합니다. 실시계 고시로서 부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 이제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착수를 할 수 있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죠. 사업을 열심히 시행합니다. 이때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해나가도록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시행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 보호 규정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가 어디까지 보았냐면은 153페이지 제4절 실시계 작성 인가에서 1, 가로 1번 작성을 보면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그때 줄 것이고, 바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를 작성해라. 뭐냐? 사업의 종류가 공원인 도로, 뭐 어떤 사업이냐? 도로 설치 사업이냐? 공원, 이거 명칭 넣고요. 사업 면적 규모가 어디냐? 그리고 사업 시행자 성명 주소, 그리고 사업원 체크, 사업 착수 예정일은 언제고 준공 예정일은 언제냐? 이런 것들을 실시계에 따라 포함하고요. 밑에 실시계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이런 것들을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54페 보면 가로 3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사업장이 너무 크다 그러면 1사업시행지역, 2사업시행 이렇게 분할시행을 하고 그랬던 분할된 채권을 별도로 실식을 작성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가로 3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식의 인가에서 인가권자 정면했죠.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나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는데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는 실식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에 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사업장을 관하는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 그러나 가로 안에 보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그네들이 시행자면 지네들이 시행자로서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를 자기한테 안 받구냐 고시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셔서 155쪽으로 넘어옵니다. 155쪽 보면 2번에 기억이 나있죠.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실식의 인가 신청받아서 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14일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타당 반영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1번 보면 인가 기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실식 계획이 그 도시군객시설 결정구조 설치의 기준에 맞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실시인가를 내준다 해야 한다. 실시인가를 내줄 때 2번 조건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인가권자인데 인가권자는 바로 이 인가 내줄 때 여기서 지금 공원 조성사발라고 실시에 작성해서 인가신이 들어왔다. 인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야 진입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설치할래? 그에 따라 용지 확보할래? 예, 그러면 인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인가 안 내도 돼요. 이런 것들을 기반서라고 그래. 기반 설치, 그에 따라 용지 확보할래? 그리고 공사할 때, 바로 여러 가지, 공사에 의해서 먼지 날리고 낙석들에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데, 그때 또 위험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할래? 이렇게. 그래, 위해 방지 조치 취할 거.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치. 적용 조치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이 조건 너 수용하면 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조건부 인가에서 다섯 가지의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할래 위해 방지 조치할래 환경오염 방지 조치할래 경관 조성할래 그리고 적용 조치할래 이런 조건을 달아서 실시 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약자로 기 위 환경조 이렇게 머리자 따서 좀 자주 읊어놓으세요. 기위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 할 수 있다. 이 조건 내줬던 조건부 인가 내줬던 그 인가권자에서는 그자가 믿었지 않다 그러면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죠. 기업 특강 특특 시장수는 기위 환경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바로 그 이행을 담보하게 하여 도시군객 시설사업시행계획에 이행포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때 예치 사유가 넘어가서 보면 1번, 2번의 A부터 B까지 있죠. 이게 바로 이행포증을 예치케 하는 사유예요. 그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좀 아셔야 돼요. 니은 보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 줄 거예요. 정보 출연기관 뭐냐 공기업 준정보기관 지방사 지방공단 뭐 복잡하게 몰라도 되고 간단하게 국지공이라고 딱 체크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짜 따라하는 거 있죠.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 약자로 국지공으로 암기해요. 국지공에게는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 이 국지공에는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실시계 고시효과가 있죠. 실시계 고시해가지고 가로를 보면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변경 작성하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걸 국토교통부장은 관보했다 시도사 대도시장은 공보했다 그 내용을 고시해야 된다 그 정도만 넘어가서 가로 2보면 관련 인하가 된 의지가 나있죠.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변경 작성하나 인가를 할 때 변경을 할 때는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후 인허가 등 다음 후 각호 인허가 등 그거에 따라 줄 것이고 넘어가면 빡사 보여요. 158페이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요. 넘어가서 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선춤으로 건축의 허가 신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등 줄 것이고, 그 다음에 7번 사도법에 따른 사도회사 허가 줄 것이고, 8번 바로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토석 채취 허가, 그 정도. 그 다음에 저기 11번에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 허가,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을 무엇을 받아가면 다 받은 걸로 간주하느냐? 실식인가를 받아가면 그런 걸 받은 걸로 의지합니다. 가로 2번 다시 가서 보면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이와 같이 실식의 인가를 할 때, 변경을 할 때 그 실식에 대한 조건면의 그런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걸 보고 실식을 고시한 경우는 그 조건면을 보았던 그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무엇으로 본다, 그다 줄 거예요. 의로 본다 이 말은 무엇으로 간주된다, 무엇으로 의제된다 같은 말이에요. 무엇으로 본다, 무엇으로 의제된다, 무엇으로 간주된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법률 용어로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본다, 무엇으로 의제된다. 그래서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인가를 받아가면 조금 전에 읊었던 그런 것들을 다 받은 걸로 간주해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바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괄 의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158페이지 0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